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넌 심장이 터져 물거품이 될 거야. 인어공주. 친구들, 오늘은 바닷속으로 함께 떠나볼 거야. 와. 같이 갈 사람? 나! 좋아, 좋아. 시완이? 응. 제인이? 응. 예은이? 응. 강준이? 응. 그리고 나, 구슬이와 함께 뿅뿅! 뿅뿅! 깊은 바다 궁전에 호기심 많은 인어공주가 살았어요. 할머니도 바다 위 세상을 본 적 있나요?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도 보셨어요? 그럼 무지개도 보고 새도 보고 두 다리로 걷는 사람도 봤지. 다리요? 다리가 뭐예요? 사람에겐 꼬리 대신 막대기 같은 긴 다리가 있어서 걷고 달리고 춤도 추지. 15살이 되면 너도 바다 위로 올라가 인간 세상을 볼 수 있을 게다. 우와! 드디어 15살 생일날 인어공주는 바다 밖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워. 나도 저들과 함께 있었으면. 어?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굴까? 인어공주는 눈길을 떼지 못한 채 한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은 왕자였어요. 가슴이 두근대던 그 순간 무서운 폭풍과 몰아쳐 바다 산산조각 나자 왕자는 바다에 빠져버렸죠. 인어공주는 목숨을 잃을 뻔한 왕자를 간신히 구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그때 어? 왕자와 인어공주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어요. 인어공주는 서둘러 몸을 숨겼어요. 날 보지 못한 건 슬프지만 당신이 살아서 기뻐요. 그날 이후 인어공주 마음속엔 온통 왕자 생각뿐이었어요. 왕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좋아.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아, 이게 사랑인가 봐. 인어공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바보 같으니라고. 인어인 내가 이곳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가면 넌 불행해져. 내가 원하는 건 사랑하는 왕자와 단 하루라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어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다리가 생기는 마법의 물약을 받고 그 대가로 목소리를 빼앗겼어요. 두 다리가 생긴 인어공주는 걸을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바다 마녀의 무서운 저주도 떠올랐죠.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넌 심장이 터져 물거품이 될 거다. 하지만 왕자를 만난 인어공주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왕자가 바닷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죠. 이럴 수가. 날 구해준 사람이 바로 저 공주란다. 그토록 찾았는데 이제야 만나다니. 아니에요. 당신을 구한 건 나예요.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왕자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한 밤 슬퍼하는 인어공주에게 언니들이 찾아왔어요.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져 있었죠. 바다마녀에게 머리카락을 주고 마법의 칼을 받았단다.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려. 아니야, 난 못해. 왕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걸. 칼을 바다 멀리 던진 인어공주는 바다로 뛰어들었어. 물거품이 된 인어공주는 따스한 햇빛이 비추자 공기 요정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갔답니다.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다니. 다른 세상에서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인어공주가 불쌍했지만 인어공주의 마음이 너무 예뻤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죽었다는 점에 약간 슬프지만 약간 감동적인 게 볼만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럼 친구들, 인어공주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엄마를 살리고 내가 죽는다면? 그럴 수 있으면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희생은 할 거야. 그렇지만 희생을 하는 게 좋진 않잖아. 모두를 살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친구들,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서로 잘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사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내가 잘 돌봐줄게, 밖에 나가서 해 라고, 이런 것도 사랑인 것 같아. 드라마 같은데 보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을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같이 살고 좋아하는 그런 사이가 진정한 사랑 아닐까? 나는 서로가 거짓 없이 좋아하는 진실된 사랑? 진짜 멋진 사랑이다. 인어공주가 비록 왕자와 사랑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인어공주야, 꼭 행복해! 친구들, 인어공주를 보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꼭 생각해보길 바랄게.